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한 주간 업종 대표주들 흐름 그리고 다음 주 전략 제시하는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마감 이후에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소식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시간에서 상당히 강세 보였던 걸로 확인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 시간에 10% 상한가거든요. 시원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 방송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좋다. 그죠? 추세가 무너지는 폭도 그죠? 가장 약하게 무너지고요. 반등 월요일날 최고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러한 전략도 여러분들께 제시했을 때 잘 받아들였다면요. 그리고 틀리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날 무너질 때 0.5%대 하락 나올 때 던지시기를 권유드린다 했습니다. 그러면 낙폭을 얼마나 피해내는 겁니까? 그죠? 시간에서 올라온다고요? 올라와도 일단은 27만원 위로 올라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27만원 올라타도 28만원, 29만원 저항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반등 시도가 나오니 참 그래도 큰 낙폭에 반등 시도가 반갑긴 합니다만 아직도 저는 셀트리온 상당히 추세가 무너져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의견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단일가 한번 제가 핸드폰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이 3.68% 추가 상승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7% 인근, 셀트리온 제약이 말씀드린 대로 시간에 상한가 10%로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3,4합병 소식. 자, 계속 한다 했는데 일단 소식이 나왔습니다. 소식이 나왔고요. 반등 시도 나올 때 강하게 저항권을 돌파한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라가도 10만원권 강력한 저항 기다리고 있고요. 9만원 저항은 넘을 듯 합니다만 9만원, 10만원의 상당한 저항 예상된다. 먼저 셀트리온 삼형제부터 짚어봤고요. 자, 코인은 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차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불가능합니다만 아까 우리 호중 선수한테는 일봉이라든지 분봉 간의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줬으니까 그 이야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오늘 시간 헛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료하고 엔터하고, 자, 음식료가 먼저, 그럼 음식료와 엔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크게 짚어가자면요, 엔터는 이제 빅히트 상장 곧 있습니다. 그러면 동반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있고요. 코로나의 악재를 잘 피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먼저 정의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콘서트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해외 공연을 가야 되는데 다 틀어막혀 있지 않습니까? 뭘로 타결을 했다? 그렇습니다. 비대면 그냥 이렇게 콘서트 하는 거 보는데요, 상당한 수입이 올라오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연속 1위를 하는 등 상당히 K-POP 내지는 한국 문화에 대한 부분 점점점점 선호도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닥터K가 가수 출신인데요, 여타 국가에서 아이돌 그룹들이 잘 안 보여요. 그죠? 거기서 독보적인 자리를 지금 구축해 놨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쪽은 상당히 많이 오른 폭 때문에 조정권에 좀 있습니다만,
관심을 한번 가져봐서 우선적으로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JYP부터 보자면요. 자, 20일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60일까지 왔습니다. 월요일 날 이거 밑으로 깰까요? 아마 강하게 들어 올릴 겁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조정의 폭이 좀 있었습니다만, 밑으로 추가 급락하진 않을 거다.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어떤 팀이더라? 중국에 광고 들어갔다 알고 있거든요. 뭐 지드래곤은 벌써 들어갔고요. 블랙핑크가 광고를 다시 했다든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국의 아이돌 멤버들이 중국에 광고도 다시 재개한다는 것은요. 한알령 이후로 옥죄고 있던 그죠? K-POP 시장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 단적인 얘기겠죠. 자, 시진핑 주석도 연내 방한한다 이런 소식도 있어서 상당히 최근은 아닙니다만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SM도 60일 인근까지 나왔습니다. 자, 탑픽은 JYP입니다. 일단 그리고 YG도 괜찮습니다. JYP, YG, SM 이런 순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YG 보면 최근에 외국계 매수도 좀 있습니다. 자, JYP도 뭐 뜨문뜨문 있어요. SM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 쪽이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외국인이 사들어옵니다. 자, YG의 소속 가수들 뭐 그죠? 굿즈라든지 이런 부분 판매도 하고 있는 YG 플러스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언제? 여기 이렇게 20일 인근에서 들어가야지 급등한 종목 TV에서 많이 나오더군요. 따라가면 안 돼요. 눌립니다. 일단은 JYP와 YG 엔터 정도를 먼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엔터 쪽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료 쪽. 자, 음식료 섹터가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 성향을 많이 합니다. 경기 방어 성향을 많이 띱니다. 그래서 자, 이거 딱 보시면 돼요. 이거 딱 보시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박살난 상황에서 가장 강하게 갔던 섹터가 어디다? 그렇습니다. 음식료 섹터거든요. 3월 18일부터 음식료 섹터의 주요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농심. 농심. 자, 3월부터 그냥 랠리입니다. 그냥 최고 강하게 갔거든요. 그 다음, 오리온. 자, 3월 이후부터 랠리. 그죠? 우리 동생이 랠리 이렇게 한다고 놀리던데. 잘못된 겁니까? R, 랠리. 맞는 거 아니에요? 하이트 진로 끝내주게 갑니다. 그죠? 그런데 뭐 어떻게 되고 있다? 여러분들 눈치채고 있죠? CJ 제일제당 끝내주게 해서 그런데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서 먼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음식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관심권에서 조금 제외해야 됩니다. 강한 추세가 무너지면요. 리바운드는 한번 나올지 몰라도 초강세가 무너졌어요. 그죠? 여기에 무너지는 순간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도요. 올라가도 농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여기 29만원과 34만원에 박스권 이룰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돌려볼게요. 시간 좀 지나서 34만원 위로 대박 날아가는지 한번 보면 돼요. 대박 날아가지 못한다. 34만원 여기를 대박 날아가지 못한다가 적어도 2개월 이내 제 의견입니다. 그죠? 1개월 이내는 죽어도 못 넘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죽어도 못 보내.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죠? 2AM 노래 중에 이 박스권 이룰 것입니다. 이유는요, 이렇게 초강세 이루던 주가가 깨졌어요. 여기 무슨 라인? 넥라인. 그다음에 여기 위에 올라가도 120일, 20일, 60일 다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하는데, 여기를 뛰어넘으려면요, 다시 농심에, 주가가 양호하게 가려면요, 섹터가 다 비슷하니까 나머지는 굳이 설명 안 합니다. 똑같아요. 아까 비슷했죠? 보신 분들.
야, 올라가도 밀리고 올라가도 밀리고 하는데 왜 그렇다? 이게 이평선이 이렇게 꼬꾸라져요. 그죠? 그러면 다행히 강하게 이렇게 반등하고 찔끔 밀리고 또 반등시도 나오고 밀리되 여기 저점을 지키고 이렇게 박스를 여기 밑에 하단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단 위에서 이렇게 조정을 가볍게 받아가면서 빵 띄워야 비로소 다시 추세 복귀가 되는데 시간이 한 달? No, 한 달이 내 절대 안될 것이다. 절대라면 너무 과하고 98% 이상 못 넘어간다. 34만 원 위로. 저는 그렇게 제시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이트 진로. 와, 그렇게 강하게 갔지 않습니까? 그죠? 테라 이슈에다가, 그죠? 애국테마에도 약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본 맥주들 안 마시고 하면서, 그죠? 뭐 이런 맥주들 전부 다 편의점주들 버리고, 막 직원들하고 그냥 먹어 없애겠다. 그러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 이거 하이트 진로 말하면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하이트. 원래 제가 맥주 되게 좋아해요. 소주는 거의 안 마십니다. 옛날에 하이트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장의 점유율을 뭐가 하고 있다? 카스가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저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탔을 때, 마트 직원이라든지 술 들고 지나가죠? 그냥 안 지나갑니다. 아, 요새는 맥주 뭐가 잘 나가요? 그러면, 아, 요새 맥주는, 테라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전에 하이트 때는 하이트가 거의 대부분,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카스로 바뀌었을 때, 사람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점유율에 민감한 것이 뭔가 하면요. 제가 하이트에서 한동안 카스로 바뀌었을 때까지도 카스로 안 바꿨습니다. 계속 하이트 했는데, 카스가 그렇게 잘 나가나? 카스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바꾸고 난 이후로는 하이트를 안 먹어요. 그죠? 음식점에 가도, 하이트 주세요. 했다가, 아니요. 카스 주세요. 그게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습관을 바꾸려면요. 60일 이상 걸린답니다. 그죠? 몇번 버벅거렸어요. 하이트 말고 카스 주세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쭉 그냥 카스입니다. 그죠? 테라는 한번 먹어봤는데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하이트가 점유율을 카스에서 뺏겼다가 다시, 테라라는, 대박을 치면서 시장이 올라왔는데요. 자, 그만큼, 시장의 점유율 싸움도 치열하다. 그죠? 자, 이것도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 시장 반등한다면 여기 33,000원 여기 깨면 더안 좋고요. 33,000원까지는 깨겠습니까만 살짝 깼다가도 시장 반등하면 올라올 가능성 좀 높고요. 그러나 상당히 강하게 빠지기 때문에 만약에 밀리면 한 3만원권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다? 올라가도 그죠? 여기 위에 다 저항입니다. 그러면 당분간 계속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을 이룰 것이다. 섹터가 비슷하게 주도주 군에 있는 업종의 탑권에 있는 종목들은 비슷한 궤적을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농심 꼬꾸라지고 있죠? 오리엇 꼬꾸라지고 있고 하이트진로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꼬꾸라지고 있어요. 그나마 이게 가장 낫네. CJ제일제당. 그죠? 그렇다면 내가 포트폴리오 구성상 음식료 쪽에 만약에 하나 편입해야 되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지금 방송을 보신 분은 이제 그것을 하나 가져가시는 겁니다. CJ제일제당 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내가 음식료를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한다면. 최근에 외국계 매수도 있습니다. 여기 올라타면요. 이제 다시 상승 추세 복귀니까 아마도 여기 음식료 섹터에 제가 보고 있는 종목군에서는 CJ제일제당의 흐름이 가장 나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자, 엔터와 음식료까지였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주시면 우선적으로 연결해 가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음식요, 엔터테인먼트 쪽에 전망 한번 같이 업종별 섹터 내에 탑에 있는 종목군들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전기전자, 자동차 섹터 한번 체크해 보죠. 최근에 가장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전기전자와 자동차니까요.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